숟가락이 네. 선생님. 어 그래. 너 오랜만이다. 자. 아니 혜정이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뉴로서저리에 실린 선생님 논문 아주 감명 깊게 읽었어요. 아이야. 아니 나 니들 보니까 아주 그때 그 시절 생각나서 좋다. 응? 아, 두 사람 원래 아는 사이야? 제자예요. 저 유혜정 선생도 그렇고. 아 진짜? 그럼 신경외과 서전을 두 명이나 배출한 거야? 제자들 덕에 아주 제 어깨가 으쓱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. 진성 선생, 홍지용 선생 밑으로 들어가려고 먼저 로비하는 거 아니야? 얘 로비할 필요 없어요. 이미 알아요. 너 혹시 내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말해. 아, 전 아직 정윤도 선생님한테 배울 게 남아서요. 그래, 그러면은. 앞으로 잘 지내자. 저 아들 원하는 거죠. 니네과에 새로 온 홍지용 교수하고 잘 지내야 돼. 뭐 물론 네가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는 건 알지만 아빠가 홍 교수를 상대로 계획하는 일이 있어. 응? 네. 선생님. 드릴 말씀이 있어요.